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광주인공지능 미래 신산업 육성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주시가 복지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이 매월 한두 차례 동해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화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송 산업개발 이명식 대표이사가 남부대학교의 축구부 전용 버스를 기증했습니다. 구례군과 산청군 두 군수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효율 낮은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능주 방울토마토 농가와 사랑방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국민과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국민에게 여객선 운임 50%를 지원합니다. 신안군이 자색 옥수수로 퍼플섬에 퍼플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선제적 소하천 준설 작업으로 침수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국고 현안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상철 국악인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령관에서 광주 지역 신규 연구개발 특구 ID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미래 신산업 육성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22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주관으로 5년간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융복합문화 스튜디오 조성을 제목으로 진행되며 지역기업과 대기업, 연구기관 12곳 이상이 참여합니다. 또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3년간 총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과 플랫폼 구축사업이며 지역기업과 대기업, 연구기관 13곳 이상이 함께합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2,150원을 인상했고, 1인 세대 13만 7,200원, 2인 세대 18만 9,500원, 3인 세대 25만 8,900원, 4인 이상 세대는 34만 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인 광주다움 5대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복지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복지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다움 5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 5대 돌봄 대상자들의 욕구를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입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광주다움 5대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0월까지 분야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발굴과 추진 체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 19일부터 매월 한두 차례씩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퇴근에 나서 남구민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주민에게 더 다가서는 친밀 행정을 위해 평소 현장 소통을 강조한 김병래 구청장의 구정 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구청 7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공약 추진에 이어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 현장을 챙기기 위해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구청장실의 첫 행성지는 지난 19일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고 김병래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수시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제8대 화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해단식이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재윤 인수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인수위 활동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향래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8기 화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9일 43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7일 출범하여 활동 기간 동안 실과 소별 업무 보고 청취 및 공약 확정 등 7개 분야, 8개 전략과제, 70개의 실천과제 등 새로운 화순의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조재인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인수위를 구성할 때는 참 많은 걱정과 또 기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저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고복규 군수께서 4년 동안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복규 군수께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군정구호는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그리고 군정목표는 섬기는 열린 행정 등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그 군 4년간의 군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6명이 저희들이 처음 만났지만은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4년간의 군정 노동에서 열과성을 가지고 많은 정책과 제안들을 해주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수위원 해단식을 합니다만 그 해단식이 다시 시작하는 처음이라 생각하고 뭐랄까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순 군정이 앞으로 4년 동안 너무너무 잘 될 거다. 또 우리 군수께서도 성공한 군수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하순군이 더불어 잘 사는 하순, 모두가 잘 사는 하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회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 해단식에서 고복규 군수는 인수위 결과물을 깊이 검토하고 반영해 새로운 화순을 향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함께 그렸던 화순의 미래와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인수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는데요. 그동안 하순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구군수가 오로지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뜻에 따라 화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왔습니다. 진정 화순군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화순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해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지난 10일 목송산업개발주식회사 이명식 대표이사가 남부대학교의 스포츠 인재 육성과 스포츠 활동 인프라 개선을 위해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지역 교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0여 년 전 창단된 남부대 축구부의 기존 버스가 노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 구입 비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이 기부금으로 45인승 리무진 버스를 구입해 축구부 전용으로 리모델링했고 학생들의 각종 대회 출전과 외부 행사에서 대학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목송산업개발은 주택 위탁관리, 경비 미화, 근로자 파견, 소독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종합주택관리 기업입니다. 지난 18일 김순호 구례군수가 경남 산청군 이승화 군수를 만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군수를 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고 힘을 합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화답해 지리산 케이블카로 영호남 협력 시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리산권 상생의 첫걸음을 내디딘 양 지자체는 국립공원 환경을 보호하고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남원시, 함양군과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필요성이 없어진 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시책 일몰제를 적용해 올해 9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일몰 대상 사업은 전체 읍면에 공중목욕장 조성이 완료되면서 어르신 목욕할인권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고 남북관계 악화로 추진이 어려워 향후 전국 단위 협의회와 연계해 진행 예정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오리축산 햇볕 투과 시설 지원 사업 등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시책 일몰제를 통해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능주 농협에서 능주 방울토마토 공동선별회원 농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방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구군수는 이날 능주 방울토마토 공선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군수는 7월부터 월 2회 이상 사랑방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좌담회는 군민들과 형식, 절차 등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미래비전 군민보고회를 지난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래비전 군민보고회는 민선 8기에 추진할 정책 등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는 7월 19일 고금면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약산면, 8월에는 생일과 금당, 노화, 복일 등 12개 읍면 전체를 순회하며 군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진도의 주소를 둔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난 7월부터 할인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을 왕래하는 진도군민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 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 10호, 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전체입니다. 신안군은 퍼플섬의 명성에 걸맞게 반월 박지도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고 단맛이 강한 자색 옥수수를 재배하고 본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는 콜라비, 비트, 자색고구마 등 퍼플 농산물을 재배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컬러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퍼플교를 비롯해 온통 보라색 꽃과 나무들로 이어진 퍼플섬에 자색 옥수수까지 더하며 퍼플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눈과 입에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은 상습 침수 지역인 해제면 양간천 퇴적토 준설 작업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 퇴적된 토사가 적기에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게 됩니다. 군은 해제면 시가지를 지나는 양간천 상류 소하천인 고읍천, 응양천부터 하류까지 총 3km 구간에 걸쳐 퇴적토 준설 작업을 완료해 통수단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2023년도 국고와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군수는 기재부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2023년도 국고 지원을 적극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엔 이윤산국도 77호선 백수대 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과
배감에서 상사로 이어지는 노선 변경을 위해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엔 지역 현안 사업과 재난 사업 4건을 건의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어려운 지역 경제와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 교세부 재정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화순 풍류마을에서 후진 양성에 나서고 있는 신상철 국악인이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례향제 줄풍류 해금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신 국악인은 호남 지역 대표적 현악 연주자로 전남 도리국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 국악진흥에 헌신해왔습니다. 신 국악인은 세계 속 한국의 전통 국악을 알리고 있는 앙상블 신화위를 키워냈고 배우자인 선영숙 씨도 김병호루 가야금 산조로 전남 무형문화재 제47호 명인으로 전통 국악인 가족입니다. 이번 국가 중요 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지정된 줄풍류는 구례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198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줄풍류의 원래의 명칭은 현악 영산회상으로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를 뜻합니다.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의 상대적 개념이며 검은고, 앙금, 채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고로 이루어진 현악으로 전통 풍류 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생기 넘치는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